스페셜 오늘은요. 김수민의 시선은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수용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덜컥 내각제나 이원정부제를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대통령 장기 집권도 가능해진다는 분석 김수민 평론가로부터 들어보시죠.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는요? 이명박 구속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간의 수사 상황, 앞으로의 전망 김프로 기획자가 정리합니다. 오늘 토요 초대석에 나오는 분은요? 이명박, 그를 검찰 포토라인까지 끌고 온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미국에서 취재 중인 주진우 기자 인터뷰합니다. 잠시 후 토요 스페셜 김영민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018년 3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이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공직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하면서 이렇다 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네티즌으로부터 질타를 받더니 사법적으로도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적반하장의 응수, 즉 명예훼손 소송 제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니다. 팩트만 믿는다. 기사로만 말할 뿐이다 하는 저널리즘의 기본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태입니다. 황당한 것은 프레시안을 주둔하는 한국 언론들입니다.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물론 정봉주 전 의원이 흠결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저에게 없습니다. 그 성추행의 사실 여부도 제가 내내 정 전 의원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 확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레시안의 근본 보도는 한국 언론사의 길이 남을 대표적 기사 테러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또 언론인들은 누군가 추가 증언만 해주면 정봉주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다며 하이에나 근성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 언론, 민주 진보적 인사에게서 추문이 나오면 진영 논리에 갇힐 수 없다며 보수보다 더 열심히 두들겨 팼던 그들 아닙니까? 이번 프레시안의 위험천만한 기사에 대해서는 역대급 진영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의 정치 운명은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만 정봉주 전 의원의 무고가 확인된다면 프레시안은 BBK와 맞서 싸우다가 감옥에 가고 피선거권을 제한당해 야인으로 산 억울한 사람을 또 한 번 죽인 시대의 범죄 집단이 될 것입니다. 언론은 느려도 불편해도 복잡해도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보이는 벙커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로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씨를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는 유력한 증거를 KBS가 확인했습니다. 이명박 씨 부인 김윤옥 씨가 다스의 법인카드를 10년 넘게 사적으로 사용해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스가 결제해준 금액이 4억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씨의 범죄 혐의 이미 20개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리온그룹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씨의 대통령 취임 이후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넸다는 증언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오리온의 한 전직 임원에 따르면 이명박 씨 쪽에서 요구가 먼저 있었고 그래서 사장이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자신이 돈을 직접 누군가에게 건넸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예전처럼 2박 3일이 아니라 하루짜리 회담이 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입니다. 평화 체제로의 전환, 네, 논의될 수 있을까요? 청와대는 판문점 회담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 정상 간의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3월 말에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북측에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업무상 위력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변호인은 CBS와의 통화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위력은 없었다. 힘이 작용한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 객관적으로는 지사와 비서의 관계였지만 둘의 관계는 주관적인 다른 사유가 개입된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내 PR! 네? 어디라고요? 내 PR!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 친구 들고 가야지. 술 친구를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 친구미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 친구 인정했어. 오빠도 한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 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수민의 시선. 토요일의 남자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김수민입니다. 이사하셨다고? 아, 네. 제가 구미랑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 그 왕복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 은평구의 옥탑방을 얻어서 아... 둥지를 텄습니다. 구미를 버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걸 빙자해서 구미를 버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왕년에는 구미가 원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원하는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 말을 그렇게 하는군요.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구미를 할까요? 구미를 버렸다를 이렇게 말을 바꾸는군요. 시대가 김수민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귀가 밝지 않은데 너무 크게 부르시고 계셔서. 아하. 그리고 지금 통화는 또 구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구미 내려오셨어? 네. 제가 또 대구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고 아... 다른 지역에서도 섭외가 들어오고 있어서
단순히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라 팔도를 돌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듭니다. 미수 지역을 이탈하고 있는데 시사평론계도 위수 지역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위수령을 뚫고 민주화의 물결이 또 한바탕 이는 것이죠. 오만방자합니다.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섭외가 들어오는 걸 어떡합니까? 거절해야지. 네? 저는 그걸 왜 거절합니까? 저는 경상북도권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대구도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을 어떻게 갑니까? 이래야지. 아, 김용민 씨는 수도권에서 많이 해먹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뭐 세이프 가드라든가 각종 규제를 동원해서 김용민 씨야말로 그 한강은 아니라도 금강 밑으로는 절대 못 내려오도록 수도권 규제를 절대 완화해서는 안 되겠고요. 아, 예, 예. 예. 그냥 수도권에만 딱 묶어서 예.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때론 마트레이드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사평론가 총량제를 적용해가지고 그 이상이 그 지역에서 넘거나 줄면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마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시사평론계 FTA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김용민 씨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대구 CBS 방송을 하시고 제가 SBS 정치쇼를 맡으면 되지 않을까? 아, 진행으로? 네. 글자 한 글자만 바꾸면 김수민의 정치쇼가 되니까요. 아, 이제 그만 좀 얘기하세요. 뭐 글자 하나만 바꾸면 된다는. 그 레파토리가 재밌는 줄 알아요?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근데 김용민 브리핑에서는 처음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이번 주에 그 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그래요. 네, 개헌안의 초안 혹은 초초안 정도 되는 안을 작성을 해서 대통령께 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개헌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아쉽다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환상이더라고요. 있을 거 다 있어요. 웬만한 거.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참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특위가 활동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개헌을 대하는 한국 사회 태도가 지난 몇 년 동안 돌아보면 썩 건강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일단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는 이 개헌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네. 한쪽에서 좀 드라이브를 걸면 다른 한쪽이 무조건 막아요. 근데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없이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예. 한쪽이 다소 소수라고 해도 개헌 저지선을 넘으면 그냥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좀 개헌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많은 편이었었고 사실은 진보개혁 진영 일각에서도 뭐 헌법이 뭐가 문제냐라는 호헌 논리를 상당히 많이 펴왔었습니다. 그래요? 네. 또 개헌 논의를 예전 같으면 보수 세력 쪽에서 또 먼저 펼치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에 비해서는 좀 개헌의 필요성이 여러모로 있다라고 예전부터 판단을 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호헌 논리를 제기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 혹시 이건 아니에요? 아니 지금 개헌으로 쓸데없이 그 역량을 소모하느냐 국가 역량을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논의하자 헌법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 아닐까요? 진보 진영 입장은 뭐 개헌 논의 자체가 국가 동력을 소모하는 거라고 보진 않는데 87년 헌법 괜찮은 헌법이다. 헌법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뭐 보수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저도 한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또 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김용민이가 뭐 개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마디 하니까 이제 반사적으로 개헌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죠. 김수민 씨가. 어떻게 하셨죠? 조금 과장된 거긴 한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거는 뭐 제 의지대로 하는 것인데 네. 더욱더 개헌이 필요하다고 결심한 것은 김용민 씨의 호헌 논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근데 이제 드리려는 말씀은 개헌 논의에 좀 관심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너무 기본적인 오류가 판을 친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원론적으로 일단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국가들 대부분이 의원내각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자유한국당이 의원내각제를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것도 저는 충분히 반박할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의원내각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테고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둘이 같은 편인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논리의 기본인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묶어서 그냥 A하고 B하고 같은 소리를 하네라는 이유만으로 A는 B의 이중대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잘못 범주를 설정하는 오류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점들이 참 개헌 얘기를 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 중에서 민주당 일부 지지자분들이 꽤 계신데, 가령 2015년경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발로 개헌 논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박근혜가 한번 찡그리니까 바로 이제 꼬리를 내렸어요. 그렇죠. 그때 박근혜 씨가 개헌은 블랙홀이다라고 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그러면 또 김무성 발 개헌 논의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그 지지층에서도 반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과 박근혜는 한편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같아 보이는 안을 주장하더라도 맥락이 전혀 다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혼동해서 이렇게 섞어서 같은 편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그리고 자신한테는 그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이런 좀 기본적 논리 오류들이 많이 보였었고, 예. 그리고 뭐 상대가 얘기하면은 반사적으로 틀어버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개헌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저는 솔직히 2020년까지 현재의 국회에서 개헌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노력은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국회를 압박하면서 개헌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때문에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접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야, 이것도 제가 예측합니다. 지금 이 발언은 한 40개 악플을 부를 발언이다. 확신합니다. 그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 의견을 소개한 것도 문제지. 응? 문제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발언. 개헌 논의를 어렵게 하는 기본적인 논리 오류인 게, 어떤 의견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견이다라고. 네, 이런 기본적인 논리 오류를 일으키면 어떤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예. 그런 의심을 좀 뒷받침해주는 드라이브가 아닌가. 정의당에서 그래서 대통령 발의에 대해서 좀 참아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의원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몇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제 반대론자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경험을 했었던 노무현 정부는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차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책임 총리제가 그렇죠? 책임 총리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자발적으로 집권 세력 내부의 어떤 합의라든가 작용을 거쳐서 한 거긴 한데, 원래 애초에 갖고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도록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대연정이라는 것도 그냥 대연정을 위한 대연정 논의는 아니었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슨 야합이라거나 이렇게 이해하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정책에 뭐 여러 분야에서 좀 비판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대연정은 대통령의 성숙한 고민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었고요. 왜냐하면 야당에서 습관적인 반대를 했을 경우에 국정을 운영하기 대단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신이 좀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결국에 합의를 해서 그것을 좀 잘 이끌어 나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산물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대연정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제 정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나는 힘이 없다 이걸 자인한 꼴이니, 아, 이거는 노무현 정부 중반기 이후에 국정 동력이 많이 떨어지겠다, 야당과 협치를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정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대통령의 그 순수한 뜻은 알겠지만은, 이건 대외적으로 공직사회에 나는 힘이 없다, 그러니 저 야당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점은, 아, 그거는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느낌에. 글쎄요, 정치 기술적으로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들이나 또 노무현 정부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만, 그 맥락을 봤을 때는 우리가 깊게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 이게 뭐 의원 내각제냐 이원 정부제냐 대통령제냐에서 중요한 쟁점은 최고 지도자를 누가 뽑을 거냐 이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법안들을 보면 지금까지 통과된 것이 다섯 개 중에 한 개 꼴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걸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은 특히나 어떤 국정 운영의 원리를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선언을 하면 아 저게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게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지는 맥락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라도 대통령은 힘이 많지 않아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호소했던 것도 내가 힘이 없다라기보다 대통령이 힘이 없다. 한국의 대통령이 힘이 세 보이지만 그만큼 없다라는 결국에는 또 국회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런 주장을 반박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아닙니까? 근데 이명박 박근혜도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일을 그들의 입장에서는 실패를 했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은 거지만은 그자들 입장에서는 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놈의 예, 예. 야당과 국회와 그것 때문에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새누리당의 총선 캠페인이 국회 탓을 하는 국회야 일어나라 뛰어라 뭐 이런 예, 그렇죠. 근데 심지어 새누리당이 국회 다수파였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탓을 하는 정도니 여소야대 상황이라면 더더욱이나 국회 탓을 또 하는 그런 습성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여소야대라는 상황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런 현실이라면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한 이명박 소환을 두고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 가는 거 아니냐 혹은 소환 조사 받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했던 조중동의 이런 시각은 근본부터 그릇된 거네요. 제왕적 대통령 인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함부로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동시에 예. 어떤 부분은 대통령의 고유 영역으로 되어서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권한은 강하지 않지만 그 직위를 남용해서 사리 사욕을 챙기거나 이런 사례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리고 김용민 씨께서 잘 성대모사 하시는 김종인 씨가 내비치는 문제의식 중에 대통령제에서는 재벌이 대통령 구호삼기 대단히 쉽다. 그러니까 내각제면은 좀 국회라든가 여당이라든가 집권세력 전체를 구호삶아야 되는데 대통령만 구호삶으면 일사천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분이 민주당 와서 제왕적 그렇죠. 당충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묘한 현실이에요. 네, 김종인 씨의 그 인식은 저는 어느 정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거는 여소야대라는 이 딜레마 상황인데 사실 내각제라든가 이런 제도는 여소야대를 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집권 세력이 국회 과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를 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각제 자체는 이제 여소야대라는 딜레마를 좀 그래도 대통령제보다 많이 없애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두고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하려고 작정을 했던 것이 아니라 소연정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획득을 했다가 의석이 몇 개 상실되면서 근소한 차이로 여소야대가 된 적이 있었는데 예, 예. 그때는 한나라당 말고도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손을 잡으면 과반을 살짝 넘기게 되는 그래서 그런 소연정을 또 노무현 대통령이 검토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소연정의 단점은 뭐냐면 열린우리당과 같은 거대 정당과 민주당 또는 민주노동당 같은 소수 정당이 손을 잡을 때 이 소수 정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보니 이 소수 정당한테 좀 많은 몫을 지불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덩치보다 훨씬 많은 몫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고 단적인 사례가 97년도 DJP 연합으로 탄생했던 김대중 정부에서 자민련이 국민회의보다 의석수나 지지율로 봤을 때는 크게 떨어지는 정당임에도 강요의 절반을 가져갔거든요. 아무래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 더 많이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에 너무 많은 걸 양보할 바에야 차라리 한나라당하고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고요. 그게 불합리한 생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또 느끼는 한나라당의 후신 자유한국당 보면 어떻게 저런 자들하고 손잡을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기억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뭔가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당시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그랜드 플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저도 사실 노 전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도 한나라당 정치에 희생을 당했고 치를 떨고 자다가도 이불킥할 정도일 텐데 아니 그들하고 동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김용민이가 자유한국당 입당하는 것만큼의 충격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맥락들이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정치 전략일 것이다라고 지지층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해안을 갖고 있는 시사평론가인 저는 진영과 성향을 불문하고 노 대통령의 진의를 이해했던 것이죠. 아, 그거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연정에 대해서는 글도 쓰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 당시 민주노동당 당원이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과의 소연정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민주노동당의 절대 다수의 당원들은 반대했었습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다르다. 무슨 정체성의 차이가 있는데 연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연정이라는 거는 연합이고 연합은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러면 연정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안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당원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입장이었는데 조건을 제시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 비정규직 관련 법이라든가 이라크 파병 문제라든가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건을 제시해서 노무현 정부가 받으면 정말 좋은 것이고 안 받으면은 왜 연정이 성사가 안 되는지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냥 어떤 순혈주의적 차원에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의 이런 기본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게 맞지 않으므로 연정이 성사가 될 수 없고 이래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친절한 설명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의 9명이었나 10명이었나 의원들 중에 노회찬 의원 한 분만 그 입장을 견지를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노회찬 의원이 그때 잘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당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NLPD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았던 그런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 이제 대연정도 결국에 불발이 됐죠.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의 한나라당은 정부에 반대하는 맛으로 연명하는 당이었지 공동으로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중에 정권 교체를 해서 본인들이 다 해먹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all or nothing의 정치를 추구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노무현의 대연정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거고 근데 대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실현하는데 성공했던 거는 대통령제의 문제가 여당까지 소외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 쪽으로 권력이 집중이 되면서 그게 강하게 나타난 게 박근혜 정부 때였죠. 새누리당도 거의 바보 수준에 대통령한테 휘둘리는 그런 정당이 돼버렸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정부를 약화시킵니다. 여당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는 정점 중심으로 짜여지면 이게 레임덕 오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모래성처럼 또 허물어지는 그게 박근혜 씨 사례에서 보여졌던 건데 대신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연정이라는 모델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본인 중심의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이 아니라 여당 중심의 국정운영이라도 해보자 이런 취지를 갖고 계셨던 거고 그래서 이해찬 총리가 등장을 하고 또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유시민 이런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또 입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면은 참 그 유럽 국가들 정치에서 부러웠던 게 유럽 국가에 보면은 스웨덴의 비그포스라고 하는 아주 오랫동안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국에는 산업부 장관을 역임했었던 토니 벤이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고요. 또 독일에는 재무부 장관 했었죠. 오스칼 라퐁텐이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이 장관들은 총리들의 뒤지지 않는 역사적 영향력과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혹시 우리가 잘 모른다고 막 지어낸 건 아니겠죠? 그건 뭐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걸 예. 제가 지어냈다면 저는 소설가로서 대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까지 다 지어냈다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관이 나오기 대단히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장관의 권한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그런 스웨덴이라든가 독일, 영국 같은 경우는 장관 정도만 해도 더 이상 뭐 총리를 굳이 안 하더라도 엄청난 영향력을 또 행사를 하기도 하고
총리를 굳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일 수도 있는. 근데 이게 한국 사회 정치 모델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이런 좀 그 역사에 획을 남기는 장관들을 또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내각제인 측면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든 이 내각제의 요소를 많이 도입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 헌법도 내각제의 요소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고한 대통령제 지지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국정을 운영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헷갈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제 굳히기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스무드한 그런 과정과 그리고 심지어는 야당의 힘을 역이용해서 결국에는 내각제 쪽으로 가는 쪽으로 길을 틀려고 하는 건지 이것을 잘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최근에 그 청와대라든가 여권 쪽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약간 별명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액면가라는 별명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과 속이 그냥 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은 지도자가 갖고 있는 그 역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당장 표방하는 것만으로 그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보니까 또 새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취미가 바둑이라는 거에도 좀 관심이 가고요. 예, 예. 그래서 전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측면에서 어느 쪽을 특별히 선호하고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 않는데 다만 지난 한 10달간의 국정 운영을 봤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내각제 요소를 많이 차용했던 거와는 좀 달리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운 국정 운영을 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것도 결국에 또 다른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그런 기간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딱히 빨리 판단하기 어렵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개헌의 적기는 언제인가 2018년인지 2020년인지 아니면 끝끝내 개헌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좀 묘한 보도가 흘러나왔어요. 예. 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그 하성수 부위원장의 인터뷰로 촉발됐는데 그 양반이 얼마 전에 우리 김용민 브리핑 토요 스페셜에 나왔었고 녹색당 출신이죠? 저하고 녹색당 대표자 선거에서 격돌했던. 아 그래요? 오. 네. 물론 네, 제가 박살이 났습니다만. 아니 하성수 씨하고 붙을 만큼의 체급이 됩니까? 김수민 씨가? 몸무게는 제가 더 나갈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래도 키가 더 크니까 몸무게도 더 나가지 않을까 싶고 예, 예, 예. 머리 크기로는 거의 용호상박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하성수 부위원장 인터뷰를 통해서 촉발된 거고 청와대에서는 약간 부인하는 그러니까 시인은 일단 하지 않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저는 묘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도 생각한 적이 있고요. 뭐냐면 내각제 개헌, 사실 저도 내각제 개헌까지는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없애는 형식의 내각제에 뭐 일본식이나 독일식 이 정도는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사이 어느 정도 지점이 될 거라는 거죠.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의원 내각제에 닫혀 있는 분이 일단 아니고 그리고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된다.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사가 비례돼서 의석에 반영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누차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엇물려가면 권력구조 부분은 유연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또 액면가적 입장으로만 봐도 그랬었던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생각이 뭐냐면 일단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이원정부제든 간에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든가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건 틈새를 제대로 노린 실마리를 풀어내는 묘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이원정부제든 총리는 국회가 선출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대통령하고 총리랑 성향이 다른 사람이면 어떡하냐. 국정이 마비되거나 혼동에 처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국가에서 정당이라든가 이 소속들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 뭐냐면 만약에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진영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이 양측이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정책을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이냐, 그리고 장관직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게 또 연정으로 가는 건데요. 이 협상 과정은 사실 지난할 수 있습니다. 독일도 총선 이후에 6개월 동안 이 협상을 해서 얼마 전에 메르켈 정부가 출범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좀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성사가 되면 국정운영이 대단히 매끄럽습니다. 합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 대통령제에서의 여소야대는 이거는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양쪽에. 그리고 국회가 왜 이 모양이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타당한 걱정이신데 국회 수준이 이 꼴인데 무슨 국회에 권력을 많이 넘긴단 말이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거꾸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 모양 이 꼴의 국회를 대통령제가 만든 측면이 대단히 강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일단은 주도하기 때문에 국회는 자동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펼치기 딱 알맞는 예. 그런 수준의 국회가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을 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본다면 총리를 일단 국회 다수파가 뭐 선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천을 하게 해서 그걸 축으로 해서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성향을 맞춰서 물론 정당은 다르더라도 예컨대 뭐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도의 차이라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고요. 그보다 차이가 좀 심하면은 협상에 좀 진통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걸 맞춰놓으면은 국정 운영하기는 대단히 매끄러워지고 또 정당과 정당과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국가 대개혁을 또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총리 제도를 둘 거면 국회가 추천을 하는 것까지는 맞다고 보고요. 이거는 개헌을 안 해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혼자 결심을 해서 추천권을 국회에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스트리아라든가 이런 이원정부제 국가들이 개헌을 통해서 이원정부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자발적 권한 위임을 통해서 이원정부제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굳이 개헌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뭐 개헌하기 전에 국회에 한번 추천권 줘봅시다. 그리고 이걸 해보면 내각제를 할지 이원정부제를 할지 아니면 그냥 대통령제를 할지 판가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삼아 또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거 전략으로도 대단히 좋은 게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2020년 총선 전에 이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봤던 게 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추천권,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여당한테 대단히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대통령은 어차피 여당 쪽이니까 총선 때 좀 견제하려고 약간 야당을 찍는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는 야당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총선 때. 근데 대통령이 국회 다수파의 지명을 받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 좀 걱정을 하기 시작할 수 있죠. 만약에 여소야대가 되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성향이 많이 다른 사람이 총리가 돼서 국정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 사람들이 여권 쪽으로 표가 몰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총선 전에 이런 수를 제안했다면 자유한국당이 벌집 상태가 돼서 뭐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서 예, 설상 이거는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댔을 겁니다. 설상. 예, 예.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불리한 카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약간 음모론적인 거기도 한데 제가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10단이라면 교묘하게 내각제의 길을 터서 본인이 총리가 돼서 더 오래 집권할 거라고 봅니다. 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제를 종료시키고 조선일보가 요구하는 대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중단하고 내각제로 개헌하면은 대통령에서 또 대통령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서 총리를 하면 또 권력이 또 연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요즘에 또 안보 위기도 좀 슬슬 풀리고 있고 정세가 좋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 오를 뿐더러 역량 자체에 대한 평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지층에서도 보면은 2012년도에 또 문재인 후보를 찍은 사람도 있고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 중에 난 문재인 세 번 찍고 싶다 뭐 이런 표현들이 또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김정숙 여사를 차기 대권주자로 키워서 계속 네.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 남겨둬야 한다. 이런 말씀하는 분도 있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겠지만. 근데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이상은 2022년 이후까지 대통령을 할 수는 없게 돼 있죠.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2020년경에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를 자진해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킨 다음에
여당의 대표이자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버리면 보통 내각제 국무총리는 대통령만큼의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는 몇 년을 해야 되고 몇 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의 헬무트 콜 같은 경우는 16년인가요? 그 정도 총리를 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메르켈 총리도 보장되어 있는 국회 임기를 끝마칠 경우에는 16년 이상의 독일 최장수 총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각제 개헌이에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가 높은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내각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야당의 힘을 역이용해서 내각제를 하려고 할 거고 그거를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 이룬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을 능가하는 정치 십단이다. 정치 십단.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드릴 얘기는 자유한국당이 의원 내각제나 의원 정부제를 지향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절대 아니지. 걔네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들이 하길 바라는 거지. 그렇기도 하고 차라리 대통령제 하에서의 제1야당이 책임지고 국회가 국정을 운영하는 제도보다는 훨씬 편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야당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그나마 있는 거고 야당 프리미엄조차 없으면 자유한국당은 이미 거의 뭐 군소정당으로 추락하고 있을 건데 그나마 야당 프리미엄이라는 거 정부를 견제하려면 제1야당의 힘을 쏟아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나마 현재 뭐 20%라든가 15% 지지율이라도 나오는 거겠죠. 예, 예, 예. 예전에는 그러면 왜 이원정부제 얘기를 그쪽에서 했느냐 했을 때 그때는 집권 전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 지지율이 높고. 근데 내각제로 개헌을 하거나 이원정부제가 됐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확률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미 정치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혹시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하고 손을 잡아서 뭐 국회 과반을 먹어서 그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른미래당 또 내각제 상황에서 특별히 어떤 정당에게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이중대 논란이 벌어져서 제 예상으로는 내각제적인 환경이라면 바른미래당은 정권에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권의 중심이 아닌 이상은 참여하지 않고 계속 틈새로 노려서 가는 그런 전략을 꾀할 것이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의원 내각제가 되어도 민주당이 제일 여당으로서 정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 정도하고 손을 잡고 연정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각제나 이런 권력구조 개헌을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도 국회를 즉각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치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러면 자 지금 다시 총선을 치른다. 자유한국당이 100석 넘는 그 의석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이 카드를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얘기했지만 권력구조 개편은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과 연동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어서 그러면 더더욱이나 자유한국당은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 의원내각제나 의원정부제 얘기하는 거는 그들이 그걸 진짜로 지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이걸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개헌 자체를 없게 하려는 이유에서 한다고 보거든요.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100석을 넘기 때문에 개헌이 계속 저지가 돼서 현재 국회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역으로 아 좋다 이원정부제나 내각제 받겠다라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서있음 이룰 수 없는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정직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겠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점진적이고 온건한 안, 그러니까 내각제나 이원정부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랑스식 대통령제 정도 되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그 정도 안까지 나온다면, 근데 또 자유한국당이 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묘수를 내더라도 그 안대로 개헌이 될 거라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는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개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의가 빨리 되는 부분부터 해서 2018년에 하고 나머지는 더 토론해서 2020년에 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설령 2018년 개헌에 물 건너가도 다 물거품 됐다 이렇게 진단하지 말고 국민적 대토론을 2020년까지 끌고 가서 총선하고 또 결부가 되니까요. 그때쯤에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20년에 저는 뭐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시민으로서 정말 기필코 자유한국당을 100석 이하로 최소한 끌어내려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국가 대개혁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또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또 필요하겠죠. 저는 뭐 우리 정치에서 현재 자유한국당이 하는 정치,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이런 분단 논리로 기생하는 정치가 청산이 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치 개혁에 관한 논의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개헌이든 뭐든 당장 올해 안에 어떻게 하기보다는 자유한국당 정치를 청산한 뒤에, 그래서 상식이 전제된 뭐 그런 구조 아래에서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나뉘어서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문재인의 정치와 문재인의 정치를 반대하는 정치 이렇게만 확 깔려 있어서 뭘 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뭐 대통령 중임제든 연임제든 여간 이거는 일단 나쁜 정치가 사라진 이후에나 논의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은 그런 나쁜 정치를 청산할 그런 의지가 지금 있다, 살아있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의 정상화 없는 개혁 논의 이거는 좀 보류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텐데 어느 길로 가든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도록 좀 전략적 유연성도 가지면서 또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들을 잘 가려줘야 되겠고, 어쨌든 중요 과제는 자유한국당의 축소, 주변화라고 봐요. 네. 일단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개헌 논란에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걸 입증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이 좌파 사회주의 헌법을 만든 거라고. 이게 조선노동당식 발상이에요. 뭐냐면 북한 헌법은 처음에는 인민민주주의를 표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 들어와서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게 되고요. 그게 박정희의 유신헌법이랑 같은 날에 공포가 되죠. 근데 그게 사회주의 헌법이 이름이 사회주의이고 본인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사회주의야라고 선언했겠지만 사실 그것은 주체사상 헌법이었고 또 유일체제의 헌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통해서 뭘 표방한다고 해서 체제가 바뀐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게 조선노동당과 자유한국당이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홍준표 대표 본인도 진지하게 그걸 믿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그 캐캐묵은 극우층에게만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극우정당으로서 그들에게 걸맞는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령 선거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유권자가 그냥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도 그 힘을 가지고 자유한국당만큼은 정말 폭삭 주저앉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오늘 개헌 그리고 정치 이 두 키워드로 재미있게 또 풀어주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지요. 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소시.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시내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마테차까지. 즐거운 소식만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아, 우리 김프로. MB가 이제 검찰에 출두했고 예상대로 이제 나왔는데 김프로는 금명간에 이제 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오래 끌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지난주에 방송하고 제가 그 이제 소환 장면을 보면서 야 그래도 맞췄다 싶은 게 네. 헬기 뜨잖아요. 헬기하고 헬기가 드론 떴다니까. 드론. 아니 헬기도 뜨고 드론 떴어. 어, 그래? 에이, 지상파들은 헬기가 떴고요. 드론도 어디선가 띄워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미리 신청하면 네. 한수 이남에서는 큰 저기가 없는 한 허가가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앞으로 전직 대통령들은 저 청와대 옆에서 살아야겠네. 드론 못 띄우게. 기다리고 있다가 찍겠지. 네, 한남 대교를 건너오면 이렇게 찍겠지.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럴 리 없을 것이고. 예. 자, MB가 이제 금명간 구속 될 거다. 영장 청구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영장이 집행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개인 비리적인 성격이 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이거를 통치 행위로 볼 것이냐. 예. 그러니까 나중에 뭐 국정원 특갈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그 전에 뭐 문화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 이제 중간에 빼먹고 했던 거를 이걸 뭐 통치 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채우기 위한 뭐 뇌물 이런 성격으로 볼 것이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약간의 이제 논란의 여지가 처음에는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쉽지가 않았죠. 예. 주변인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검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무리들의 싸움이 되니까 뭐 불러다가 놓고 증거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하라고 해도 최대한 방어적으로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다가 어쩔 수 없으면 이제 얘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네.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진영의 싸움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검찰과 MB의 싸움이 아니고 네. MB와 MB 측근들 간의 싸움이라 검찰은 심판만 보면 되거든요. 아. 그러면 그 측근들이 쭉 불러넣어가지고 막 얘기했던 다 모아가지고 네. 증거하고 같이 들이대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MB는 족족 부인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하나도 못 받으면서 네. 그 사람들을 선에서 한 건데 나한테 떠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논리로 잡고 떠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떠넘기기에는 증거들이 너무 자세하게 많은 거죠. 그 사안들이 전부 국가의 통치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이번엔 혐의에 포함이 안 됐지만 예. 4대강 사업이라든지 예. 뭐 4자방 사업이라든지 뭐 예. 자원외교라든지 뭐 이런 거라고 하면 네. 이게 그냥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하다가 정책적으로 그냥 좀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예. 전부 다 하나같이 무슨 뭐 다스 소송비를 대신 내라고 했거나 국정원에서 돈 땡겨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뭐 다른 거 사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공천해준다고 돈 받았거나 예. 아니면 다스 자기 것도 아니라는데 그거 막 청와대랑 다른 사람들 시켜가지고 소송하고 보니까 또 다스에서 뭐 300억 원 넘게 비자금도 막 조성하고 예. 이거는 그냥 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착복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지시해가지고 그걸 실행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굴 거냐. MB는 다 밑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말이 잘 안 맞죠. 쥐한테 입금 됐는데.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런 범법 행위들을 막 지속적으로 계속 할 리가 없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측근들이 결국 행동을 했지만 그 측근들이 벌어온 돈을 지 계좌에 입금을 시켰으면은 그게 어떻게 측근들의 일이야? 그 측근들이 할 일 없이 이 돈은 MB가 아까 골탕 먹이려고 거기다 입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주장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그런 부분은 회사 뭐 이런 생활을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명의에 대해서는 예, 예, 예. 본인의 소유로 절대 해놓지 않고 문서를 남기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신 있게 주장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다고 그게 자기 게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라든지 법리적으로 공방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는 있으나 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거든요. 다스를 막 만들었을 때 같으면 예. 그러니까 2007년만 하더라도 다스에서 발생하는 수익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라서 예. 그리고 아들도 거기 들어가서 뭐 대단히 무슨 일을 막 많이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막 뭐 30대 초반 뭐 이랬으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는 법리적으로 이건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약간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조그마한 회사 만들었는데 법리적으로는 내 거로 소유 안 돼 있고 다른 사람 거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나는 내 거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계속 의심은 가지만 어허. 저거를 딱히 뭐 수익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 수익이 지속적으로 계속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이 경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때는 조금 물론 그때도 이제 수사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뭐 MB가 이제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알아서 긴 측면이 있죠. 예, 예. 예,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몇 발 물러서서 보자 그러면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11년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에 회사도 커졌죠. 그리고 회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메커니즘을 운영이 되는지 거기서 벌린 돈이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어디로 귀속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 관계자들 다 지금은 이제 내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발생한 돈들이 전부 흘러들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됐는가 이런 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법리적으로 내가 소유권자라는 문서라든지 뭐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뭐 이게 차명이다라는 거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뻔한 거짓말을 왜 할까요? 그 뭐 어떤 수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차후에 재판에 대비해서 초장부터 인정하고 그러면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돈 때문인 것 같아요. 돈? 돈. 그냥 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논리가 다 돈으로 귀결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인정한다. 예. 몰수되거나 추징될 거거든요, 다. 예. 그러면 어차피 내가 가질 수 없는 건데 만약에 법리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서 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되면 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할 거리가 있을 수 있죠. 뭐 그래 네가 지켜줬으니까 그러면 얼마 떼고 내가 뭐 가져갈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지금 본인이 차명으로 쭉 불려놨던 재산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부인하는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보면 저렇게 기를 쓰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본인께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뭐 명예를 찾는 사람도 아니고 예. 대단한 무슨 인권이라든지 가치를 쫓는 사람도 아니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뭐 그 주변에 지지자들도 아무도 없잖아요. 뭐 검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흔드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들 1인 시위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의 어떤 그런 팬덤을 이루는 열성 지지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댓글을 달게 한 게 아닌가. 정치인이 팬덤이 들어요. 생기려면 두 개 중에 하나 예.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그 사람이 그냥 이미지적으로 예. 블링블링 해가지고 아, 난 저 사람 이미지가 너무 좋아 라고 본인의 판타지를 만들어놓고 팬덤이 생기거나 예, 예. 아니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살아온 그런 가치 그거에 동의해가지고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예. 일단 MB는 뭐 그 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던 가치 이런 게 없잖아요. 예. 실용주의라는 이름 아래 말도 안 되는 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다 자기들 그냥 배불리려고 했던 일이고 결과적으로 그게 국민들한테 굉장한 이득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MB가 블링블링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난 저 사람 너무 좋더라 하는 사람이 생길 것도 아니니까 참 말로가 굉장히 씁쓸하고 비참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팬덤이 생기는 이유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 선거 출마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 어마어마했어요. 어느 쪽이었습니까? 어? 어느 쪽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1번, 2번 다. 선거 캠프를 어마어마하게 거의 건물 하나를 다 썼어요. 2층이 이제 본 사무실, 3층이 이제 뭐 이런저런 팀들. 야, 근데 선거 운동하러 온 분들 중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었는데 아, 거기 연애질을 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아, 뭐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해 10월에 결혼식 하는데 주례를 봐달라는 거야. 오. 근데 가서 막 비분관계를 토했는지 이게 하라는 선거운동은 안 하고 연애질을 해서 내가 낙선했다고 노원구의한 예식장 가가지고 내가 아주 피를 토했습니다. 아. 야,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벌써 오래됐네요. 6년 전 야. 이야기죠. 예. 아, 참 그래요. MB. 참 재밌는 양반입니다. 자기 측근들한테 다 책임을 떠넘겼다. 네, 모른다고 하고 뭐 책임은 다 다른 사람들한테 실무자들한테 네. 있다라고 다 떠넘겼으니까 네. 그 소식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듣는 사람들은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그렇죠. 화가 네. 나기도 하고 그럼요. 행여나 그 MP의 발언이 법정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그럼 지들이 다 온팡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공개적으로 지금 수사를 받은 거는 MB지만 나머지 뭐 이제 금고지기 3인방이라든지 다른 측근에 있던 사람들은 불러서 조사받는 거를 모르잖아요. 아마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예. 어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 그러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럼 더 자세하게, 더 세세하게 네. 막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끌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검찰이 계속 해오는 태도를 보면 최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갖추되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 오. 그걸 아예 그냥 대놓고도 얘기했거든요. 예. MB한테도. 예. 한동훈 3차장이 예. 만나가지고 티타임을 짧게 할 때도 공정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법대로 하겠다 얘기했거든요. 법대로 하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 그래요. 원칙대로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법대로 진행한다 그러면 지금 일단 범죄 중대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나머지 뇌물 뭐 뇌물 액수만 110억, 119억. 예. 그리고 뭐 횡령 금액만 한 300억대가 되니까 예. 횡령과 조세 포탈 그리고 직권 남용. 예. 굉장히 죄질이 안 좋아요. 빙산의 일각인데 그렇죠. 뭐 사자방 이거 다 털면 자원액 밀어 나오면 뭐 끝나죠. 조단위로 넘어가는 건 네. 기본이고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확실한 것만 추려도 수백억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양형 기준에 따르면 뭐 5천만 원 이상 뇌물의 경우에는 산술적으로는 무기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예. 10년 이상 무기인데 그러면 이건 뭐 110억이 뇌물이고 300억이 횡령의 조사포탈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각종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돈들은 다 끌어다가 받았잖아요. 예예. 근데 하나같이 돈을 줬거나 아니면 돈을 전달했거나 하는 사람들이 다 맞다고 사실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무수한 자료들이 있고 예.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을 원래대로 그거 가지고 뭐 저 봉하마을에서 복사해 갔다고 어쩌다고 하면서 막 기소하고 난리를 피웠었잖아요. 예예. 근데 그걸 통으로 그냥 갖다가 영포빌딩에다 갖다 놓고 근데 그 실수로 했다고 또 그거를 검찰을 상대로 고소하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사건으로 수사할 때 뭐 결국 뇌물 받은 걸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무죄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을 때 그때 MB는 또 다른 곳에서 뇌물을 받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시기가 다 그때니까. 난 그때 이거 보고 개새끼도 이런 개새끼가 없다. 그런 거에 대한 일말의 뭐 양심이라든지 뭐 이런 꺼리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냥 돈. 오로지 돈. 그냥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돈. 예. 나한테 돈을 제일 많이 벌어다 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최대한 불려서 쌓아놓을 수 있을 것이냐. 네. 그 돈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모르겠어요. MB가 통 크게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내 재산 찾아내라. 찾으면 다 주겠다. 지금 있는 집도. 그래서 나는 거지가 되겠다. 대신 감옥에 넣지 말아달라. 이렇게. 그러진 않을걸요. 아, 감옥에를 그렇죠. 가도 돈을 꽁쳐놓을 수 있으면 그걸 택할걸요? 그렇지. 확실합니다, 저는. 또 뭐 찾을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요. 네. 아이고, 지금 숨겨놓은 게 어마어마할 텐데요. 아, 그래요. MB를 금치산자로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취재산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본인은 따져보고 있을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있어도 지금 밝혀진 거 말고 다른 데로 이렇게 쭉 꽁쳐놓은 돈만 잘 보관할 수 있으면 그게 뭐 남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금치산자 만들자는 거지. 방법 없나? 누가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어쨌든 지금 따로 재산 환수하는 팀도 별도로 생기고 했으니까 예. 이것만 하고 사실은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 이후에 5년 동안 국가를 운영하면서 정말 정상적인 방법인 것처럼 해서 정책 집행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뒤로 슬쩍슬쩍 꿰돌리거나 예. 했을 돈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은 돈만 해도 예. 그냥 밝혀진 게 100억이 넘는데 예. 왕집한테도 받았는데 뭐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씩 다 찾아내려면 이게 엄청난 일이어서 예. 수사가 뭐 5년 내내 큰 사건들이 뻥뻥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아무튼 그 첫 단추를 좀 잘 꿰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 20일 넘게 결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예, 예. 결정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 청와대 쪽에서는 이제 구속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보도를 봤고 MB는 구속시키지 말라라고 했다 그러던데 뭐 그게 이제 의견이 조금씩 갈리는데 네. 검찰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갈렸고요. 이거를 구속까지 시킬 사안이냐 라면서 이제 좀 의견이 갈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포괄적 뇌물죄라고 해서 아내가 네. 받았으니 남편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포괄적 뭐 뇌물죄라는 것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뇌물죄라는 거는 늘 말씀드렸지만 일단 대상이 공무원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대가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임무 내지는 대통령이 어떤 거를 주고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그게 없으니까 근데 대통령이란 자리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 그 대가관계도 광범위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포괄적 뇌물죄를 예. 말하는 그 핵심이거든요. 근데 아이고 좀 구멍이 있어 보여요.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아니 남편이 안 받았다고 말하고 또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은 무리하게 엮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엮을 수 없죠. 그리고 그렇게도 돼요. 그러니까 설사 돈을 만약에 어떻게 해가지고 받았다 쳐도 그게 대가관계가 입증이 안 되면 아. 만약에 내가 준 게 없으면 예. 그거를 밝혀내지 못하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박연차 씨하고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주고받은 게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악의가 잘 안 맞아서 예. 그때 논란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연차 이제 태광실 회장이 나이키 OEM 방식으로 신발을 이제 아시아 관련된 곳에서는 굉장히 많이 납품을 하는 예. 뭐 이런 큰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예.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뭘 추진했었냐면 베트남에다가 그 공장을 조금 만들고 싶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찰을 해라. 그래서 실제로 입찰을 들어갔어요. 입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평소에 뭘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아, 이 사람 좀 잘해줘야 되겠다. 그럼 MB 같으면 안 했겠습니까? 저거는 무조건 제 거. 이렇게 되면 입찰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갔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 크게 회사도 하고 있고 베트남에 진출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입찰을 넣었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걸 대가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 대가관계가 없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게다가 또 노무현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렇게 무리한 걸 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다. 청구하면은 기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기각이 되면 오히려 대박을 맞잖아요. 그렇지. 이명박의 역풍이 불고 이거 맞다. 청와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를 두고 말들이 조금 많이 있었고 검찰 내부에서도 야 이건 그냥 뭐 이 정도 됐으니 불구속으로 해가지고 재판 진행하면 정치적으로는 이미 욕을 본 상황이니까 그냥 적당한 거 아니냐. 오히려 만약에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이 돼버리면 무리한 수사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 그렇지, 되니까 그렇지. 예. 그러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거 가지고 20일 넘게 아. 계속 좌고우면을 한 거예요. 예, 예. 여론 동향도 보고 구속을 시키는 게 좋다고 보는가. 근데 그때는 이제 막 이렇게 비등비등하기도 하고 악의가 안 맞는 것들에 대한 이제 보도도 나오고 그런 와중에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은 뭐 조그만 것만 걸리면 하여튼 가서 막 진치고 앉아가지고 기사를 계속 써대니까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써대는 거 그리고 또 그때는 국민들이 이제 막 여론이 안 좋을 때니까. 그런 걸 보면 그냥 해도 될 것 같기도 하다가 근데 수사해놓은 내용을 보면 법리적으로 조금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만에 하나 법원에서 뒤집어지면 괜한 역풍이 불 것도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냥 붙잡고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예. 결국 그러다 이제 불행한 일을 맞이한 건데 지금은 전혀 그때하고는 이제 내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증거가 이보다 확실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증언도 이거보다 더 빽빽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지금 액수도 충분하고 뭐 자료도 충분하고 진술도 충분한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괜히 뭉개고 고민하고 눈치 보고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여론도 거의 70% 가까이가 뭐 구속수사 해야지. 80%로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뒤에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예. 어쨌든 뭐 그러면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아 이건 당연히 구속사안이지 예.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예. 만에 하나 여기서 시간을 끌고 있다가 뭔가 이제 뭐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뭔가 이제 변고가 생기면 그러면 검찰이 또 한 번 그런 책임 추궁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MB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지 없긴데? 그런 생각을 나해. 이 많은 돈을 남겨놓고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해. 그렇지. 근데 이제 어쨌든 뭔 일이 이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예, 예,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 그 부담을 오롯이 검찰이 안아야 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 네. 혹시라도 여론이 뭐 한 70% 가까이가 반대하고 전직 대통령인데 이거를 그냥 불구속 기소하면 되지 굳이 이걸 구속까지 해야 되냐라면서 막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야, 자료가 이렇게 확실한데 네. 여론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네. 지금은 뭐 거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래 고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이고 게다가 또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걸 어떻게든 무산을 시켜야 되는데 검찰이 그렇죠. 그 검찰이 이명박 수사 참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좌고면하고 오래 걸리고 막 검토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 이제 영장을 작성하는데 꼼꼼하게 잘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한번 이제 뭐 저걸 해놓으면 그걸로 막 보도도 되고 뭐도 되고 막 할 텐데 그런 기술적으로 이제 잘 정리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MB 수사를 쭉 했는데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서 재소환해가지고 그걸 조금 더 땅땅하게 만드는 작업 이런 작업까지 겹치면 금요일날 바로 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한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다 이게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강하는 추가 조사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진행하고 그러면 영장 언제 칩니까? 아 이거 지금 부담스럽네. 절묘할 때야 이게 금방이 검증이 됩니다 김프로의 실력이. 아 저는 뭐 다음 주 수요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아 네 날짜를 못 박으셔야지. 그래요? 네. 아, 저는 사실 금요일날 칠 것 같은데. 금요일날. 예. 그 뭐 이 방송은 이제 토요일날 나가는 거고. 그렇지. 금요일날 지금 만약에 쳤다. 예. 아, 그러면 이건 뭐 김프로는 난리 나죠. 예. 어, 이제는 뭐 돗자리를 펴야. 김도사. 김도사로 아, 부르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운데. 예. 저는 뭐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정도. 금요일날 해. 그럴까요? 금요일. 그래요. 그러면 뭐 금요일 합시다. 금요일날. 예. 이래놓고 만약에 안 되면은 네. 그 다음 주 금요일을 얘기했던 아, 것이다.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또 이제 시차가 안 맞으면은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얘기한 아, 거다. 그럼 아이, 이제 제가 아직 내공이 딸리네요. 월 단위로 만약에 가는데 예측이 네. 틀렸다 그러면 이슬람 리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아 이런 부분 제가 배워야 되겠어요. 네, 배워야 돼. 네. 배워서 뭐 합니까? 이런 데 써먹어야지. 그리고 공중파 이 라디오 진행자의 예. 요 내공을 제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오늘 아주 정말 개망신을 하겠습니다. 왜요?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야. 이 노래를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레인드롭스의 노래입니다. Keep Falling on My Head. 야. 아주 개망신을 당했어요. 아. 아, 신박하는데요? 그래서 난 항상 이제 가수 이름 먼저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목을 이제 어... 항상 썼는데 우리 PD가 레인 드롭스 킵 폴링 온 마이 헤드 아, 또 개망신을 당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문자가 쏟아졌어요. 어... 네. 문자가 쏟아지면 또 방송사가 일부 먹는다고 하더만. 아, 그래요? 내가 방송사에게 좋은 일을 해줬는데 그래서 아주 레인 드롭스의 노래 잘 들으셨죠? 레인 드롭스 5집 가수예요. 그리고 89년 10대 가수고 네, 뭐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아, 정말 아주 개망신을. 하긴 팟캐스트에서는 음악을 막 재생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니 내가 이 진짜 연애고 드라마고 뭐 무슨 스포츠고 이 모든 게 이명박 정권과 함께 관심사가 아니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몰라 아무것도. 아. MB 때문에 최근에 본 영화는 저기 뽀로로 썰매 작전 뭐 그거 본 것 같아. 애들하고. 예, MB의 책임이 크네요. 그렇지. 예. 일생이 피폐해졌어요. 아. 예. 사실 뭐 블랙리스트 만들고 그 뒤에 아주 조직적으로 사람들 말을 못하게 하느라고 네. 밥줄을 끊는 식으로 이 저열한 공작을 너무 많이 폈기 때문에 네. 인생의 큰 방향이 이렇게 달라진 사람들이 사실 많죠. 아 그렇습니다. 네. 피폐해졌습니다. 아주 정말. 예. 자 MB가 이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청구가 되고 바로 집행이 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김윤옥. 오우 사위가 우리 장모님이 한 14억 처먹으셨어요 그랬단 말이죠. 부럽죠. 아니 사위가 왜 그런 거예요? 지가 뒤집어 쓰기 싫어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요. 그걸 만약에 준 사실을 얘기 안 하면 그 종착지가 자기가 되거든요. 아. 22억 중에서 뭐 나머지 8억은 큰아버지 드렸는데 예. 14억은 어디 갔죠? 그럼 그냥 함구하고 있으면 자기가 먹은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14억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인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매서운 게 뇌물죄라. 그렇죠. 1억만 넘어도 실형이고 10억이 넘어가면은 무기징역도 가능한. 지금 분위기에서는 뭐 10년 이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10억이 넘는 돈이니까. 네. 그러면 줄여야죠 액수를. 만약에 거기 자기가 종착점이 된다 그러면 네. 호가호의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일을 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딱 보고 아, 내가 이거 먹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8억만 받으면 될 건데 8억 갖다 주고 나머지 돈은 더 쇼킹해가지고 내가 딱 이렇게 한 게 되잖아요. 네. 그럼 죄질도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으려면 금액을 내가 다 먹은 게 아니고 나는 아니 사위로 들어와서 이 집에서 어쨌든 예쁨을 받으려면 예.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더 있냐.
그러면 갖다 달라는 대로 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나는 사실 먹은 것도 없다. 네. 라고 얘기를 이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장모를 배신했다 그러는데 장모를 배신한 게 아니지 사실은 배신한 거지. 근데 네. 장모는 그렇게 받아들이겠냐 이거야. 아, 이 씨발 새끼. 어? 장모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나를 배신해? 어? 이렇게 대먹자는 막 어? 근본 없는 이런 이렇게 하겠죠. 네. 아니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부부라도 죄질이 나쁘면은 같이 감옥 보낼 수 있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목되는 게 네. MB가 구속되는 거야 뭐 따놓은 당상 일 거 아닙니까? 감옥 안 보내면 지금 감옥에 있을 사람이 없어.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MB가 뭐 구속되고 실형을 살게 되는 거야 그냥 불보듯 뻔할 것 같은데 얼마나 살게 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겠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가 사실은 더 관심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예.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일가족을 그냥 싹 다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구속시키고 막 이러는 게 뭐 나중에 이제 실형을 받고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 구속 기소할 거냐 불구속으로 기소할 거냐 이런 것들은 약간의 뭐랄까 이 관용이랄까요? 뭐 이런 걸 좀 봐주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제 풀려난 상태,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이고, 그래서 실형이 나온다. 그럼 그때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실형은 상관없고요. 그건 네. 어쨌든 재판을 받고 나서 그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니까 각 개별 사람들이 다 잘못 저지른 거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형을 때리는 거라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실형을 만약 다 살게 됐다, 다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확정이 되는 재판을 받는 거를 불구속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받을 것이냐는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예. 자기의 방어권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이나 여러 가지 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인 이제 경우들이 있죠. 만약에 증거를 막 인멸하려고 한다거나 성실하게 재판을 안 받고 도망간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밖에 있을 때 그렇죠 본인이 그냥 스스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거나 만약에 그 사위를 묶어 가지고 차에 태워서 야산으로 갑니다. No. 파묻으려고 해요. 김인옥 씨가 네 그러면 구속이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돌발 변수가 재판을 성실하게 잘 받지 못하게 하는 돌발 변수가 하나라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로 판단해서 이제 신병을 확보해 두고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네. 근데 지금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한 가족이 다 잘못해가지고 하더라도 최대한의 관용을 좀 베풀어주는 경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 김윤옥이 하는 짓 보면은 이거 어떻게 용납이 돼요? 그러니까 아들과 뭐 아버지하고 둘 다 이렇게 됐는데 네. 뭐 둘 중에 한 사람만 구속을 한다든지 이 시형도 뭐 세게 있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는 불구속으로 해줘서 뭐 경제 활동을 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는데. 이 건은 지금 일가 친척 모두가 다 지금 걸려 있잖아요. 큰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부인, 아들, 뭐 당사자는 비록 뭐 사위 뭐 다 걸려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큰 중대한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뭐 그렇게 그냥 통상적인 관례대로 관행을 베풀어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완전 다 원칙적으로 할 거냐. 근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너무 또 가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야 저거는 진짜로 뭐 보복하는 거 아니야? 라는 빌미를 줄까 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조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도 이제 감옥 갈 가능성은 매우 높죠. 그렇죠. 예. 예, 일단 재판을 받고 그래 김윤옥 씨도 가고 이명박도 가고 아들도 갈 가능성이 높고 그 사위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액수가 크기 때문에 네, 이상주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본인이 정말로 심부름만 열심히 하고 네. 거기서 챙긴 이득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근데 심부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비서였는데 그냥 자기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배달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구속된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행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상주 변호사가 정말로 중간에서 공모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네. 개인적인 판단과 뭐 이런 거를 좀 주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몸종처럼 시키는 일만 이렇게 한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텐데 근데 이상주 변호사는 사실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 대기업의 임원이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로 이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자금을 받는 통로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시키는 거를 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 다 구속돼야 돼요. 그렇지. 뭐 한 사람도 지금 구속 안 될 사람이 다 없어요. 죄질이 다 아주 족같아요. 다 나빠요. 근데 이제 딱 하나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랬을 때 전부 다 구속이 됐을 때 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는 여론이 아니, 누가 심하다고 그래. 그거 지들만 그렇게 상하지. 아 누가 심해 그게. 아, 그 누가 그 가족들이 범죄 저지를? 아 그러니까. 아니, 그 나한테 그래요. 너가 너 그랬어? 자꾸 이렇게 온정을 베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아니, 온정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런 여론이 혹시라도 생길까 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여론 안 생깁니다. 네, 해서 추호도 안 생깁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할 여지는 그 부분만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반대로 거. 정무적 고려를 할 필요 없이 다 그냥 원칙대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럼요. 네. 그게 오히려 깔끔하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지검장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큰 수사를 워낙 많이 한 사람이어서 선일굵은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특검을 거쳐서 검찰을 거치면서 이렇게 쭉 진행해오는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야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상한 방법으로 자꾸 영장이 기각된다든지 그리고 재판이 조금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좀 분개하거나 이례적으로 한 네 번 넘게 그 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발부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이랬거든요. 사실은 검찰이 영장이 발부 안 됐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런 것은 일종의 금기였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까지는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대놓고 하는 걸 보면 저는 글쎄요. 이게 정치적인 판단 해가지고 뭐 누구 빼주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원칙대로 다 집어넣고 아 그래야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영장 청구도 빨리 할 것 같아요. 빨리 할 것 같다. 네, 영장 청구도 빨리 하고 아 그러면 금요일에 했으니까 영장 청구 빨리 했어요라고 바꿔야지. 아 그래요? 네. 영장 청구 어제 했어요. 아 그거는 네. 방송을 들어보고 이번 주 금요일인지 다음 주 금요일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아 이제 MB를 이렇게 보내니까 갑자기 근데 진짜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고초를 많이 겪으셨잖아요. 예. 낙곰수 멤버들하고 예. 카카를 이제 헌정하는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제 어쨌든 조사도 받고 카카가 가시는 그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예.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나는 저 소환된 거 가지고 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심지어는 청와대 청원에다가 네. 정봉주,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에 대해서 훈장을 근데 훈장을 주라 네. 이런 청원이면 좋겠는데 훈장을 추서하라 추서는 죽은 다음에 주라는 거 아니야 아, 그것만 또 어디야 그렇지. 죽은 다음에 주면은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네. 살아서 주신다면 좋겠는데 아, 근데 또 저는 별 공헌이 크지 않고 진짜 공헌은 뭐 김어준, 주진우 그리고 또 고초를 겪은 정봉주 의원이죠. 저는 이제 감옥 가면은 구속이 확정되면은 정말 떡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입감 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돌리려고 하고 누가 그랬잖아요. MB 죽으면 떡 돌린다고. 아 MB가 이제 구속이 되면 그걸로 이제 죽는 거죠. 네. 밖에 구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너무 형량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뒤에 더 많이 큰 비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옛말이 참 틀린 말 없다 싶은 게 야 그렇게 감싸고 뭐하고 가리고 막 말도 안 되게 여기저기 동원해가지고 해도 10년 가는구나 그냥 예. 예, 11년 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보니까 예. 야 매우 부질없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전 뭐 자꾸 이렇게 신학대학원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신이 왜 우리에게 이명박 박근혜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가 대체로 보면 진보했잖아요. 네. 민주화 이루어지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가 온 것은 얼마든지 이 시대는 반동할 수 있다. 역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신께서 우리 민족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항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 흐르듯이 흘러야지
어떤 달성하고 완수하는 가치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늘 틈만 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오히려 2012년에 네. 정권 교체가 안 되고 네.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좌를 차지하면서 네. 답답한 상황을 5년 더 마주했던 게 얼마나 다행이었나 하는 생각이 좀 예. 들거든요. 만약에 2012년에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뭐 수사한다 해도 수사도 잘 안 되고 보수 언론들이 또 막 집결해가지고 이상한 프레임들 만들면서 무능하다느니 막 이러가지고 그 뒤에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개를 뒤밀어서 되고 이랬다면 아유 근데 새누리당이 더 많고 민주당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 또 아유. 그러면 막 여러 군데서 흔들고 또 그때는 민주당의 내공이 그렇게 세지도 않을 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김용민 국회의원이 정말 헌신적으로 정치를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겠습니까? 아무튼 9년간 잘 인내한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요즘에는 이제 뭐 방송 보면 예. 예전에 고초를 겪으시던 분들이 나와서 막 여러 군데서 방송하고 하니까 그렇죠. 참 야 좋은 세상이 왔구나 하는 거를 좀 실감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예. 한 가지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팟캐스트의 그 큰 역할. 그러니까 낙곰수만이 아니라 낙곰수만 기억해 주셔서 고맙는데 김프로쇼를 비롯해서 뭐 수많은 팟캐스터들이 열심히 달려온 거 아닙니까? 뭐 김프로쇼는 그 숟가락을 너무 늦게 얹어 생긴 게 얼마 안 돼가지고 박근혜 정권 때 생겼잖아. 네, 뭐 어쨌든 그래도 기여했어. 지금 이제 팟캐스트에서 그렇게 열심히 막 말씀하시던 분들이 다 이렇게 뭐 지상파나 이런 큰 매체들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야 참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래 하여튼 이런 우리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절대 역진하지 않도록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목동 전경이 멋있네요. 그렇죠. 예. 예, 여기가 전경은 괜찮습니다. 서향이어서 해가 있으면 좀 낮에 힘들긴 한데. 예. 네. 하여튼 뭐 전경이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앞날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명박 구속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제가 이명박이 이제 구속되는 날 떡을 어디다가 돌립니까? 글쎄 지금 뭐 전국에 다 돌릴 수는 없고 모처에서 제가 당일은 아니더라도 떡잔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떡잔치, 꿀떡, 쑥떡 온갖 형태의 떡을 갖다 놓고 김치에다가 막걸리에다가 예,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축하 대잔치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 이달 말에 네. 3월 31일 날 네. 김프로쇼가 이제 뭐 생긴 지 1년 돼가지고 그래요? 예, 공개 방송을 기념으로 이제 한번 처음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때 떡을 돌려야겠구나. 아, 그럴까요? 대관비가 이제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김프로가 안 내니까. 예. 아, 그래서 그때 김용민 또 우리 김용민 때문에 김프로가 사실은 있었던 거니까. 뭐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어요. 아니, 진짜로 사실이죠. 김용민 씨 덕분에 김프로가 있었던 거니까. 네. 31일 날 저녁에 공개 방송 저희 녹음하는데 서울 대학로. 네, 대학로 자유극장. 자유극장에서 하거든요. 그때 네. 이제 김용민 씨도 또 우리 캐스트로 나오시고. 오고요. 네. 떡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군요. 떡을. 네. 뭐 하여튼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떡에다가 뭐 좀 새겨놔야지. 이제 MB 구속 축하. 네. 이런 것들을 새겨서 여러분들께 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3월 31일 저녁 7시. 7시. 네. 대학로 자유극장 김프로쇼 1주년 기념 공개 방송. 네. 김프로쇼 게시판 오시면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실 수 있는 안내를 올려놓을 테니까. 네. 많이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담양식 돼지갈비를 집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 아, 먹고 싶다. 100% 현미 쌀국수입니다. 아, 이거 농촌에도 도움되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우리 한우로 만든 나주곰탕.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나주곰탕입니다. 전북 고창 황토에서 자란 군고구마. 이거. 아, 거기 있네요. 아, 그거예요? 예. 맛이 어떤가요? 죽여줍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이로샤샤 1669다. 심심할 땐 존바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존바라. 배고플 땐 존바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존바라. 좀 봐라. 좀 봐라. 존바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존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존바라 TV.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만 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 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잠시 후 주진우 기자와의 인터뷰가 있습니다만은 이명박 씨가 지난 수요일 검찰에 출두했지요. 이명박 씨는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썼든 받았다면 엄청난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명박 씨가 검찰 조사에서 유일하게 인정했던 혐의입니다. 나머지는 부인하거나 망각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소환 당일 스케치 그리고 이 상황을 미리 예견했던 노래 들어보시죠.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거나 전혀 모른다는 대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지시나 보고도 없었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 원대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예상은 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가려진다고 믿는 MB의 취한 모습, 국민의 분노에 불을 당겼는데 검찰청사에 들어설 때도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후 두 차례 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혐의에 대한 반성은 아니었습니다. 유감의 뜻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종이에 밑줄까지 그어져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짓말이긴 해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MB의 진술은 일관됐는데 2012년 발표된 나는 꼼수다 로고송 김상호 제작 너 도국당이 어쩌라고요? 이렇게 도국당 이렇게 어쩌다요? 재빨간 재빨간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은 아시죠? 그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던 이명박 씨. 사기꾼인 이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까지 옹립하는데 가짜 언론인의 분칠도 한몫했습니다. 서울시장 때부터 MB 빠지를 자임했던 한 언론인의 부끄러운 민낯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을 마칠 무렵 고대영 당시 KBS 기자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최근에 발간된 조서 그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아 이명박 시장이 진짜 어려운 일을 해내셨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앞으로 4년만 더 시장을 하면 서울이 진짜 세계 속의 서울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내년에 시장에 다시 도전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근데 제가 시장 출마할 때
제가 한 번만 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번만 하겠다는 이유는 이 다음에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시장을 잘해서 다음 정치적 발판을 잡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정도로 어리석게 생각할 만한 저는 정치적 센스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4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4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최선만 다하면 10년 걸리든 20년 걸리든 또 4년 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씨가 대통령 후보일 때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PBK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샀는데 고대영 KBS 기자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김경준이 주장하는 게 이 후보하고 이면 계약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면 계약이 저는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아마 다른 걸 가지고 이면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기우가는 그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할지 그 말에 의존하고 있는 아마 후보들 저는 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영 기자는 이때 또다시 이명박 책을 질문의 소재로 삼고 제가 이 토론회를 준비하다 이 후보가 쓰신 어머니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서 어머니가 유언을 하시기를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셨다고 써놓으셨던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짜 어머니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 정직하게 하셨는지 여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사실 그렇게 주가 조작할 전문 지식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다면 제대로 가릴 것이다. 정치인들이 왜 없는 말을 만들고 업무하고 공작하는 것은 2002년도에 김대엽식 수법에 익숙해져서 그 향수에 젖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씨에게 맞춤형 질문을 던진 고대영 KBS 기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말 잘 나갔고 또 가열차게 충성했는데 JTBC 보도를 모아보면 2011년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KBS 수신료 인상을 논의한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KBS 기자가 몰래 녹음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보도본부장은 현재 고대영 KBS 사장이었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사건 배후엔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은요 당시 언론사 간부를 직접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SBS 사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적극 보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KBS 보도국장에게는요 국정원의 수사 개입 의혹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누구냐 하면 각각 이명박 정부 마지막 대통령 실장을 지낸 하금열 씨 그리고 현 KBS 사장인 고대영 씨입니다. KBS 고대영 사장이 보도국장일 때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보도 자제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금품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고 사장은 부인하고 있는데 국정원 개혁위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훗날 KBS 사장까지 된 고대영 씨. 기고만장에서일까. 2016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를 노골적으로 일축하고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직접 보도를 책임지는 보도 책임자한테 그걸 보도 내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저한테 훈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도본부장한테 물었어요. 좀 이따 대답하세요. 보도본부장 대답하세요. 답변하지 마. 에? 답변하지 마. 그고 대영 씨는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이명박 씨는 구속될 위기. 허구와 위선에 가득 찼던 두 사람의 말과 역정. 그래도 남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 말.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다면 제대로 가릴 것이다. 자, 검찰 수사는 시작입니다. 이명박의 범죄를 100억대 뇌물, 300억대 횡령액수. 이걸로 대충 퉁칠 게 아니지요. 핵심은 해외 자원 개발입니다. 하베스트 인수 과정을 고발한 MBC 스트레이트 보도. 요약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소환 하루 전. 이번엔 추궁받지 않겠지만 앞으로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예습하시라는 차원에서 들려드립니다. 지난주 MBC 스트레이트를 3분으로 축약한 것입니다. 캐나다 서부 엘버타주. 네, 한국 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에 4조 5천억 원을 들여 인수한 하베스가 가진 유전 중에 한 곳입니다. 드넓은 대지에 추출기는 두 대. 그나마 땅 밑에서 원유를 뽑아내는 펌프잭은 한 대뿐. 다른 한 대는 고장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면적의 10배가 넘는 지역에 60개가 넘는 광구가 곳곳에 퍼져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저기 대전에 있고 하나는 저기 부산에 있고. 당연히 인건비와 관리비가 많이 드는 등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에서 생긴 누적 적자는 4조 원. 게다가 이곳에서 생산된 원유는 질이 떨어지는 데다 캐나다법에 따른 반출 제한 방침 때문에 한 방울도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다스베이다를 열심히 시청, 청취하신 분에게는 구문이겠네요. 복습하는 거니까, 하지만 또 들어보세요. 하베스트 인수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하베스트의 유전만 하더라도 원래 기준으로는 1조 8천억 원 정도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3조 원, 두 배 가까이 불어납니다. 1조 2천억 원을 더 줘야 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유전이라고 해도 석유공사의 이런 너그러운 기준으로는 큰 돈을 주고 사도 괜찮은 유전으로 탈바꿈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베스트 인수 당시 현지 언론들은 한국을 조롱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이건 하베스트에 내려진 신의 선물이다. 캘거리 헤럴드, 한국인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글로브 앤 메일, 한국 석유공사가 고물 정제소라 취급하는 하베스트 에너지 트러스트사를 인수 중에 있다. 싸게 사도 모자랄 판에 구매자가 비싸게 사기 위해 안간힘을 쓴 셈입니다. 아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석유공사는 자신들이 팔 유전이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가격을 올려야죠. 그런데 유전을 살 일만 있는 사람들이 왜 도대체? 근데 이게 그 집권 직전에 벌어진 일인데 집권 전부터 이런 큰 그림을 그렸다는 혐의점을 둘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베스트는 숨소리 하나까지 모든 게 의혹투성입니다. 사실 박근혜 검찰이 수사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최경환 전 장관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서면조사 한 번으로 수사를 끝냈습니다. 강영원 사장도 수사했습니다. 기소를 했는데 2심까지 무죄입니다. 제대로 안 했거든요. 하베스트와 관련해서는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다고요? 네. 그 석유공사 당시 하베스트 인수를 했던 M&A팀 직원 한 명이 감봉 1개월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사내에서 그냥 처벌을 받은 거죠. 그래도 누군가 받았으니까요. 4조 5천억 원이 날라갔는데 감봉 1개월. 말단 직원. 네, 그렇군요. 경영진이 아니라 그 인수팀 실무 직원이 감봉 1개월을 말단 받았습니다. 말단 직원이죠. 네. 하베스트는 이명박의 무덤이 될 것인가. 그러나 주진우 기자는 이야기하는데 하베스트도 카카에게는 사소한 비리라고. 이런 수많은 혐의들도 그 실제 앞으로 밝혀질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들 가운데서는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의 욕망, 이것이 포스코를 사실상 폭망 상태로 만든 기폭제가 됐습니다. 정민호 전 포스코 대외협력실장의 내부 고발을 통해 본 포스코의 실상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지난주 PD수첩 내용을 통해 일부 들으셨는데요. 정민호 전 팀장이 어제 업데이트된 다스베이다에서 포스코를 망친 주역으로 정준양의 입성을 돕고 포스코 전반의 문제에 눈감았던 이 무책임한 정치인을 고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그러니까 포스코 이사회 멤버였고 사회이사였어요. 그때 멤버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계셨어요. 두 분의 행보가 굉장히 대비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 2월이었죠. 그때 회장을 선임하는 이사회가 열려요. 후보를 확정해서 주총에 올려야 되니까 주총 안건 이사회가 열리는데 당시 회장이었던 이구택이 원래 회장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는 정준영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압박을 받아서? 그렇죠. 압박을 받았으니까 네가 확실하게 역할해라고 얘기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저는 정준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준영과 경합을 했던 윤성만 당시 사장은 자기가 박영준한테 물러나라는 그리고 이동조라는 포스코에 도시락 납품하던 업체가 있어요. 도시락 납품하던 업체가 박영준의 오랜 스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준영 시절에는 아주 뭐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압박을 받았다는 걸 오픈을 해요. 그런 어수선 상황에서 되니까 정준영 쪽으로 표가 안 몰리죠. 박원순 사회이사하고 허성관이라고 참여정부 때 행정부 장관. 네, 행정자치부 장관 하셨던 네, 분이죠. 예. 그분들은 끝까지 우리는 찬성 못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그 안철수는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 첫 번째, 두 번째 진행이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안철수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준영이 4-2로 회장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안철수가 그때 끝까지 버텼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의 행보가 더 가관입니다. 2009년 2월에 2월 27일 주총에서 이제 정준영이 회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박원순 시장은 사회사를 사퇴해요. 사퇴하고 허성관 이분의 행적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안철수 사회이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2010년에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 돼요. 의장. 네. 그런데 그럼 안철수가 포스코 이사회 의장일 때 포스코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아까 말씀드린 대우인터 3조 4천억 원 매입, 성진지오테 부채 비율 1600%의 회사를 1600억에 삽니다. 그리고 계속 증자를 해서 지금까지 성진지오텍에 들어간 돈이 1조예요. 그리고 이 썩은 회사를 우량회사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직원을 1100명 이상 잘라내는 상황이 되고 상장 폐지도 됐어요. 아이고, 야, 이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네, 그런 회사가 다 인수 승인을 안철수님께서 다 방망이를 두드려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우리 대선 때 문제제기를, 왜냐하면 포스코라는 기업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안철수가 한 행보를 보면 이 사람의 색깔이 다 나와요. 그 MB 시절에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 됐다? 과연 이 사람은 그때 그 M과 등등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했고, 그렇죠? 그 이사회 그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너무 많지만 그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이 대선에 나왔다. 그래서 그때 모 의원이 안철수 네거티브 공격을 하셨죠. 포스코 이사회 의장일 때 당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해명해야. 박범계 의원이. 예. 근데 안철수 그분이 포스코에서 했던 행적 그거 하나만 봐도 그분의 정체 아이덴티가 나와요.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여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 닷컴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토요 초대석 토요일 토요일에 만나봐요. 이명박 씨 구속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추격당하고 배제당하고 외면받았지만 그래도 줄기차게 달려온 보람이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 얘기입니다. 작년 8월부터 책 내고 노래 내고 다큐 만들고 시사인에서 이명박 프로젝트를 반년이 넘은 여정이었죠? 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주진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 기자님, 그 생일도 아니고 기자상 수상도 아닐 텐데 MB 소환 때문에 축하 많이 받으셨죠? 네, 축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네, 연락도 많이 받고 뭐 선물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저도 덩달아 축하를 받았습니다. 네, 네. 주 기자님, 그 일단 MB 구속 전망 어떻게 보세요? MB 구속의 마지막 변수가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와서 모든 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네. 사과하고 반성하면 구속영장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예, 예. 사실은 그래서 그게 마지막 구속의 변수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모든 그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가족들이 했다, 측근들이 했다, 나는 모른다로 지금 일관하고 있어서 구속영장 청구의 마지막 변수는 사라졌습니다. 이래서 구속영장은 바로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MB 구속 전망. 이게 뭐 사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 첫 포문을 연 분이 바로 주진우 기자님이라고 해서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자, 하지만 이번에 검찰이 수사한 내용 중에는 주진우 기자님이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적한 MB 해외 자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거죠? 거기까지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갔고요. 제가 네. 뭐 이명박 추격기하고 이명박 프로젝트에서 시사인에 썼던 내용 중에 다스가 이명박 소유다. 네. 그래서 이 다스를 위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외교력과 검찰력과 그다음에 정보력을 이용해서 사욕을 풍겼다 이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 예. 수사 과정에서 숨겨진 비자금, 탈세,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이명박 추격기에서 한 5장 중에 한 2장 정도 이렇게 취재가 됐고요. 진짜 중요한, 크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네.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챙겼던 부분 그리고 돈을 만졌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명박 그 정부의 실체를 보게 될 것으로 저는 그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그때 그동안 취재해왔던 거 들고 검찰에 나갑니까? 주진우 기자님? 뭐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문제 제기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지난번 MB 수사 과정에서 동부지검 그거 잘 되겠어 이 한마디로 동부지검 수사의 한계를 미리 짚었는데 그 해외 자금 수사 이거 잘 되겠어요? 뭐 잘 될 겁니다. 제가 이명박 프로젝트의 마지막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네. 취재하고 있는 내용이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주에 구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되고 나면 또 다른 화두를 던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준비하시는 게 있군요. 네네. 네. 오랫동안 준비했고요. 준비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 해외 자산이라고 하는 게 추산된 규모만 조단위인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더 불어났습니까? 네, 뭐 그거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겠고요. 그 일단 기본적으로 이명박 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그 버린 천문학적이고 기괴한 그 국책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해외 투자라든지 자원 외교라든지 4대강이라든지 여러 방산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겨우 다스 하나 가지고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에서도 거의 진짜 미미한 수준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 기소하고 이게 잡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체로 다가가려면 아직 멀었고요. 그 나오는 액수는 지금 나오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액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 액수가 뭐 10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거기에 100배, 1000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00억에 1000배면 얼마입니까? 아, 이거 네. 계산이 잘 안 서네요. 예, 지금 미국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가셨어요? 뭐 이명박 대통령 배웅 마지막까지 하려고 갑니다. 아, MB 관련한 부조리 지금 쫓으러 또 가신 거군요. 네, 네. 혹시 삼성과 유관한 것입니까?
취재는 하고 있는데요. 삼성과 관련 관계된 취재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이번 스텝은 이명박 대통령을 온전히 모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과 그리고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MB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사위가 14억을 장모에게 주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위는 삼성전자 전무고. 사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가장 그 당황했던 부분이 그 김윤옥 여사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김윤옥 여사는 그냥 네. 집에 있던 그 집에서 그 남편을 외조하는 그 이 대통령을 외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직접 뇌물을 챙겼고요. 직접 특수활동비를 받았고 직접 활동하셨어요. 네. 아,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아,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온 가족이 다 구속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상득 씨 그렇죠. 이상득 씨 아들인 이지영 씨 얘기는 안 나왔지만 이지영 씨 그렇죠. 그 김윤옥 여사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아들 이시영 씨, 이상은 씨, 이동영 씨, 온 가족이 감옥에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건 검찰의 큰 고민거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다 구속감이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다 구속감입니다. 다 아, 구속감인데 예. 다 뭐 감옥에 보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특별히 돈을 만지고 범죄 행위에 나섰던 사람 중에 이렇게 선별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시영 씨 그리고 이상득 씨 아들 이지영 씨는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지영 씨 지금 한국에 없잖아요. 네, 네, 싱가포르와 미국을 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JTBC 사주나 다름없는 홍석현 씨와 MB 사이의 문제 전에 보도하셨죠. 이후에 뭐 진전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전된 게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취재를 많이 다녔는데 예. 그 한국의 정통한 한국 정부의 정통한 미국 수사기관 관계자가 한국의 가장 큰 비리는 이명박과 삼성이다. 그런데 이명박과 삼성의 유착을 수사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 비리와 부조리는 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 제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계좌를 공개했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삼성과 이명박의 얘기를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검찰에서 삼성의 뇌물 그러니까 소송비 대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가 됐는데 그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진짜 크고 중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사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까지 수사하도록 제가 조금 힘든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한다면 홍석현 전 회장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요. 홍석현 전 회장 수사는 뭐 계좌까지 나왔으니까 그냥 하면 되고요. 네. 어느 정도 국세청과 그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쳐다보고 그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더 크고 중요한 삼성과 이명박 간의 커넥션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홍석현 회장 아직 뭐 조사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원래 검찰이 지금껏 이명박을 몇 번이나 놓아줬습니까? 그때는 혐의가 없어서 놓아줬습니까? 그때는 예. 이 다스가 BBK가 이명박과 관련이 없어서 놓아줬습니까? 국민이 깨어 있고 국민이 그 수사하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검찰은 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검찰은 굉장히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 진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 성과를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주진우 기자님께 전달된 삼성 명의의 메모 여기에 테러 가능성을 시사하는 협박 메시지 제가 말을 참 정중하게 했는데 뭐 죽인다 뭐 이런 메시지를 받으셨잖아요. 아니 그런 메시지는 자주 받기 때문에 별로 저도 받았어. 크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원자력 폐기물이라고 뭐 어떤 협박 소포가 왔었는데요. 예. 저는 보자마자 버렸어요. 그랬더니 예. 며칠 있다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협박 소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버렸죠. 그런데 아니 이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신고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자주 온다. 일주일에 몇 개씩 오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버렸다고 했는데 그 메모도 그 메모나 그런 협박 전화도 그냥 격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 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B 구속이 확실시되고 있으니까요. MB 구속 이후에 주진웅 기자님 어떤 취재 계획 세워두고 계신지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취재 계획 세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저는 10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을 무상급식해 주는 것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어서 네. 이제 이명박 전도사 일도 조금 접어두고 아, 뭐 기자도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싶은데 자꾸 아직은 할 일이 많아서 제가 지금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네. 이게 뭐 하는 건지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제 예.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네. 아이고 참 정말 지랄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예, 돌이켜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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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 김용민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하십니다. 예, 그 우리 주진우 기자님이 낸 주진우의 추격기 그 책에 한 몇 퍼센트까지 지금 온 겁니까? 그 책에 한 30% 정도 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책만 조금 더 보고 있으면 수사가 진전될 거예요. 제가 검찰에 몇 번 나가고 봤는데 수사 검사들이 되게 열심히 읽더라고요. 줄 쳐가지고 읽으면서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명박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보고 교본처럼 삼아서 보는 걸 보고 굉장히 제가 좀 뿌듯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또 다른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책을 보고 질문해 오고 있어서 그랬는데 이 책만 열심히 보면 이명박 추격기만 조금만 열심히 보면 이명박과 이명박 주변에 있는 돈도 다 상당 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도가 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명박 추격기 30% 정도 왔습니다. 예, 그것도 예. 대단한 성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 정보기관도 이명박 추격기를 들여다보고 네. 있다 이런 홍보도 나오고 있고요. 예. 네, 해외 정보기관에서도 그 책을 보고 저한테 질문을 해왔고요. 예. 그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자마자 저한테 뭐 축전과 축하 전화와 뭐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금방 돌아오십니까?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취재가 잘 되면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무사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무니칸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무니칸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무니칸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무니칸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무니칸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돌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어렵다지.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긋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쥐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국은 맑겠고 미세먼지 걱정이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내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수요일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토요 스페셜 3월 17일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